아침 9시부터 국회 앞에 와서 또 집회를 했죠. 그래서 거기서 집회하고 있다가 4시경에 또 이쪽에 와서 합니다. 저희가 이곳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. 여기가 최전선입니다. 일본 총독부가 있는, 윤석열이 있는 곳이 최전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이곳에 와서 집회를 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. 사람들이 많든 적든 여기 수천 대의 자동차들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대단할 겁니다. 엊그저께 이석현 전 의원을 만났더니 이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막 윤석열을 몰아내자, 윤석열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고 있는데, 아니 왜안 잡혀가냐?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곳에 와 집회를 하면 잡혀가는 줄 알고 있더란 말입니다. 이곳에서 집회를 저희가 수십 번 했지만 아직 한 명도 잡혀간 일 없으니까 겁먹지 마시고, 용산 총독놈이 있는, 윤석열 일본 밀정놈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이 일본 밀정놈을 빨리 끌어내자 해야죠.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항쟁을 선언하고 8일째 단식에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가 계시는데, 저희도 6시 반까지만 집회하고 그쪽으로 이동해서 촛불 집회에 참여할 생각입니다.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이곳을 지나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, 여러분들이 아주 중립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죠? 과연 윤석열이 인간인입니까? 아니면 미친 개입니까?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우리 상식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수 없는 그런 거죠. 핵 폐소를 버리면, 야, 버리면 안 된다 항의 한마디 보더지. 우리 독립 전쟁 영웅들 흉상을 없애버려 사오지. 공산주의자라고 국민 70% 자기를 지지 않는 사람은 반국가색으로 세력으로 몰아서 앞으로 빨갱이 사냥을 할 작정인 것 같은데, 이런 놈을, 이런 새끼를 우리가 그냥 놔두겠냐 이겁니다. 그래서 여기 와서 최전선 윤석열이 지금 저 베트남 갔다는데, 공산당을 그렇게 싫어하는 새끼가 거기라도 이 국가는 왜 가냐 말입니다. 안 가야지. 대한민국 국민 70%를 공산당이라고 매도하는 놈이 공산주의 국가는 왜 가냐 이거예요. 이런 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으니, 이런 일본 밀정 같은 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으니, 일본한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, 독도에 일본 순수선이 들어와서 지랄을 펴도 한 번, 일본 내에서 한번 조치 보더는 이런 놈이, 도대체 이놈이 일본 놈입니까? 우리 대한민국 사람입니까? 이런 놈을 찍은 분들 다시 한번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.